할렐루야. 4월 2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부활하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좋습니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마시며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그 일 하면 죽는다. 만약 죽는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왜 죽이고자 하였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죽이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세력을, 교세를 죽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되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한 앞잡이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오촌지간, 육촌지간, 팔촌지간 다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 때에 맞게 나가서 인류의 역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추고 때를 맞추셔서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믿었는데 운수 대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놀지 말고 공부해라. 야, 자지 말고 공부해라. 말씀을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 글을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푹 잘 수 있다. 나중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다. 지금은 먹고 자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몸살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꼭 그를 공부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 글이었습니다. 누구 글? 하나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참 신기하죠. 예, 그것이 기적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지만, 천사가 없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합니다. 율법을 중심합니다. 십계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더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석자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그 예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대로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전파하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만인의 아버지라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정말 육신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비유로 적혀져 있죠.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유능한 자들, 신령한 자들은 알았습니다.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 부활이 육신 부활이라 믿었겠습니까? 영이 산다라고 믿었겠습니까? 네, 영신 부활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오묘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면 아, 육신의 말씀이 아니구나, 영신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냐 아니면 영혼이냐, 제자들이 본 것은 육신이냐, 살아난 육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영혼이냐. 네,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이 있을진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만약 정확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을 사랑한다, 형제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살아서 숨쉬는 동물까지입니다. 만물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너 살리러 왔다, 너를 살리러 왔다, 그런 분을 죽였습니다. 그럼 끝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정확하게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시대 때 부활했어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부활을 기다리며 이상한 부활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까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인류가 참 많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부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가, 나 자신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잠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